만들기를 위해 희망. 광주 5.18 민주광장에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열립니다. 온도탑 제막식 첫날부터 기업 네 곳이 7억 8천만 원을 전달하면서 온도계 눈금을 올렸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기업 그리고 기관 단체장님들이 사랑의 열매를 함께 달면서 광주가 따뜻한 광주로 더불어 사는 광주, 따뜻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는 지난 5년간 모금 목표액을 초과 달성을 해왔는데요.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 100도씨를 넘길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의 목표액은 42억 5천만 원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72일간의 성금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도 전남도청 앞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전남의 올해 모금액 목표는 81억 7천만 원으로 18년 연속 목표 달성에 도전합니다. 모인 성금은 정부의 지원금과 함께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 매년 공동 모금회로부터 일정 금액을 후원을 받고 있는데요. 차량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이들을 위한 휴게 공간 같은 경우 받고 있고 또 환경 개보수 같은 것도 받고 있어요. 올해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온정이 사랑의 온도계 끝까지 빨갛게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KBC 신민지입니다.